지나나 이야기. 우리는 혈기를 마주하게 되는데 혈기의 여동생으로 보이는 혈기가 한 마리 더 있었으며 혈기의 북소리와 함께 모두 다른 방으로 옮겨져 알 수 없는 혈기들과 싸움을 하게 된다. 하지만 그중 미호는 혈기의 여동생과 싸움을 하게 되고 다리는 남자 혈기와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혈기는 말도 안 되게 강했지만 다리는 해의 호흡과 다리의 호흡도 아닌 황혼의 호흡을 사용해 혈기를 처치하게 되고 멤버 모두 다 본인의 최고의 형을 사용하여 혈기를 처치하며 끝이 난다. 달의 호우, 해의 호우, 따라할 필요 없어. 나만의 호흡을 찾아라. 황혼의 호흡 제3호 천강지기. 처리했다. 뭐야? 왔어. 뭐야, 여러분! 아까 그 혈기? 아, 오빠가 당한 건가? 해를 보는 건 오랜만인 것 같네. 오빠, 나도 금방 갈게. 뭐야? 죽었다. 그것보다 여러분! 다들 괜찮으신가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긴 한데... 다행이네요. 야, 나 대체 어떻게 그 녀석을 처치한 거야? 그러니까... 잠시만... 응? 달아! 신천! 이제 곧 깨어나야 되는데 몸에 이상은 없어. 일어났다. 달이야! 뭐야? 괜찮아? 괜찮습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깜짝 놀랐네. 다행이다. 저 괜찮아요, 진짜로. 다들 걱정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다행이네. 네. 야, 노란머리. 이제 말해, 어떻게 한 거야? 저도 잘은 기억은 안 나지만 아버지의 해협 그리고 보랑신구님의 달의 호흡을 생각하다 저도 모르게 황혼의 호흡이란 호흡을 사용했어요. 뭐? 황혼의 호흡? 그런 호흡이 있었나? 그게 뭐야? 황혼의 호흡이라. 너가 호흡을 만들어낼 줄은 몰랐네. 호흡을 만들어낸다는 거, 그거는 칭찬해줄게. 헐, 미호가 칭찬을 했어. 달아, 너 엄청 대단한가 봐. 미호가 칭찬할 정도면. 유연인가? 아니면 설마. 아무튼 잘했다. 수고했어. 응. 근데 호흡을 만들 수가 있어? 그러게. 몇백 년에 한 번꼴로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호흡을 만들어내. 그 호흡들이 개파가 되고 파생이 돼서 우리가 지금 쓰는 호흡들이 되는 거고. 우와. 그나저나 대단하네.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니에요. 무엇보다 우리가 상대했던 혈기. 그 혈기 두 마리는 우리가 봤던 문양이 비슷한 혈기 그 두 마리였을 거야. 그러면 앞으로 한 마리 남았네요. 이제 마지막만 남았나? 아니, 그 녀석이랑 혈기들이 만들어낸 마지막 혈기. 그렇게 두 명이 남았지.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네요. 저희 바로 단서를 찾아보죠. 뭔 소리야, 달이야. 예? 넌 쉬어야지. 내가 보호해줄게. 아니에요. 저 단서 찾으러 혹시 좀 더 쉬고 싶은 사람 남아도 돼. 나는 훈련할 게 남아있어서. 바쁜 일이 갑자기 그래? 생각났네. 알았어. 다리야, 우리 쉬자. 일로 와. 푹 쉬어야지. 망했다. 뭐야. 불던님, 훈이님.
달아. 전이, 어, 네. 아까 보랑신구님이라 했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호흡을 배운 거야? 아, 네. 저번에 자리를 좀 오랫동안 비웠던 게 보란신구님께 달의 호흡을 배우기 위해서 비웠던 거예요. 아, 그렇군. 아, 그리고 불더님. 어? 왜? 그 시간 되실 때 아버지께 꼭 한번 얼굴 비춰보세요. 아버지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게 있을 거예요. 응? 뭔데? 아, 그거는 제 입으로 말 못합니다. 그래 알겠어. 훈아, 그럼 이만 얘기해봐. 난 먼저 간다. 아, 네. 어. 훈이님? 호흡을 만들었었다고 했지? 아, 네. 아, 항상 머리 아픈 짓만 골라서 하네. 재주가 있나봐. 뭐 아무튼 호흡을 만들었은다라. 내가 실제로 본 사람은 네가 처음인데. 어, 그런가요? 혹시 그 당시에 뭔가 느꼈던 거라던가 그런 거 있어? 어, 느꼈던 거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해의 호흡도 아닌 달의 호흡도 아닌 나만의 호흡을 찾자. 그러니까 즉 너의 의지가 있었다는 거지? 어... 네. 아 근데 이거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해의 호흡을 사용하고 보란신구님께 달의 호흡을 배웠기 때문에 그 두 개의 호흡이 섞여서 황혼의 호흡이란 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던 거네 그럼. 그래, 뭐 그 새로운 호흡도 앞으로 네가 얼마나 연습하고 너의 것으로 만드는지에 달렸겠지. 뭐 그쪽에 대해선 나도 전혀 아는 게 없으니까 네가 혼자 열심히 해봐야 된다. 알고 있지? 아,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난 할 말은 여기까지. 나도 가본다. 아, 네. 그래, 그 분홍머리는 좀 무서우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고생해라. 네. 하... 황혼의 호흡. 이 호흡을 더 훈련해야 되는 건가?